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신창환 교수입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파공학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요. 이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UC 버클리에서 전기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박사학위 주제로는 현재 CPU, GPU 및 핸드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FinFET, 3차원 소자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하나 더 수행했던 연구는 캐시 메모리, SRAM 메모리 회로에 대한 연구도 해보았었습니다. 간단히 제 이력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에 22나노급의 SOI 디바이스 팀에서 IBM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후 2011년부터 12년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일링스에서 FPGA 칩 설계와 그 설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디자인 룰과 파운드리와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주로 수행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에서 조교수, 부교수로 근무하였고, 말미에는 창업지원단을 이끄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2018년부터 22년 최근까지는요,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에서 부교수, 부학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5년 전에 SK 하이닉스의 사외이사로 지명되어서 현재 감사위원, 인사보상위원 등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SK하이닉스의 발전을 위해서 주요 M&A 작업들, 도시바 메모리 지분 인수, 인텔 메모리 사업부 인수 등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요. 그 이외에도 투자 심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같이 보드 멤버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부품 소자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고요. 그 세부 테마로 음의 전기 용량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소자 설계, 그리고 물질의 상해 변화를 이용한 페이즈 트랜지션 FET, 그리고 물질 소자 내에 피드백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자의 특성을 극대화한 피드백 FET, 마지막으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소자 둘을 동시에 묶어서 하나의 소자로 만드는 컴플리멘터리 FET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디지털 컴퓨터가 대세인데요. 이런 디지털 컴퓨팅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곧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로 인간의 뇌를 모방한 뉴로모픽 컴퓨팅인데요. 이런 뉴로모픽 컴퓨팅에 적합한 실리콘 반도체 소자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는지도 현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제 연구 분야에서 제가 관심 가진 D램 NAND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연구, 그리고 SRAM에 대한 연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산 수율을 어떻게 램프업 향상시킬 거냐에 대한 연구인데요. 주로 공정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의적인 변화, 시스테매틱한 변화를 물리 모델로,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분야는 바로 반도체 산업과 그 연관되어 있는 여러 섹터들에 대한 마켓 해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 나아가서 5G, 6G와 같은 초고속 통신 서비스, 이를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슈 등등 현재 가장 핫한 테크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분들과의 대담을 마련해서 VOD 서비스, 라이브 방송 이런 것들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주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 반도체 소자 연구의 확장판인데요. 음의 전기 용량을 이용한 FET 기술, 그리고 상의 변화를 활용한 FET 기술, 그리고 피드백 현상을 이용한 FET 기술, 마지막으로 공정에서부터 유발되는 여러 가지 랜덤한 임의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마켓에 대한 동향 분석, 산업 동향 분석, 그리고 이런 것들을VOD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방송까지 할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실례를 들어드리면, SK그룹에서 운영하는 최종현 학술원의 이런 반도체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세계 석학들을 초빙해서 같이 대담을 나누고 미래 기술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했었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떻게 도전하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습니다. 오른편 보시면
현재 가장 핫한 반도체 산업 섹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아서 라이브 방송으로 회사의 구성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반도체 소자 및 회로 연구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활동과 주요 분야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 이메일 그리고 연구실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